리우올림픽 개막 이후 대한민국 메달에 신호탄을 올린 유도 정보경 선수. 정보경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보경입니다. 야, 이거 좀 만져봐도 될까요, 제가? 오, 20년 만에 대한민국 유도에게 안겨다준 엄청난 메달, 금메달. 조준호 코치는 저 동메달이잖아요. 우리 정보경 선수가 제 잡아가셨어요, 살짝.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건 다 잊고 만족하고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엄마 이제 집에 곧 갈 거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 한국에서 정보경 선수 손을 보고 싶다고. 아. 같이 한번 들어줄게. 양손. 이야, 아이고. 고생 많이 한 손이잖아요. 네.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야. 맞아요. 김만성 아침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정보경 선수 저희도 반가웠습니다. 자, 이제 지상 최대 축제 올림픽을 맞이한 브라질 리우의 생생한 현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그런데 금강산 도시 구경 브라질 음식 먹어 봐야겠죠? 아, 맛있겠다. 와. 좋아할 만하네요. 예. 몰라 컴퍼니 겸 모르다 컴퍼니아 카. 이음 아파로트 쪽.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사는 안젤라입니다. 올림픽을 맞아 제가 브라질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치즈는요, 아사이 치즈예요. 이 아이스크림을 바나나랑 갈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입니다. 당분이 높고 시원해서 무더운 여름 브라질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아사이 주스. 브라질의 복분자라고 하는데요. 맛이 어떨까요? 엄청 달고 브라질 오시면 꼭 드셔야 되는 주스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 리우에도 자꾸 떠나 있는 게 메인 등장하니까 약간 그런 게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 푸드 한식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교민들조차 별로 없다는 브라질 리우 땅에 한식의 열풍이 불고 있다뇨. 열정의 브라질 사람들, 한국인 셰프의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한식 홍보 행사에서 진행된 무려 5m 김밥 만들기인데요. 5m예요? 와, 잘 말아줘야 됩니다. 말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잘 말았으면 또 썰어서 먹어야죠. 예. 오, 반응이 아주 뜨겁죠.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Conhecer um pouco dessa cultura, porque eu já sou estudante, já estou sabendo um pouquinho. 자, 그리고 빠지셨는 게 캬, 이 막걸리에 또 인상까지 리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류 푸드입니다. 빠지겠네요. 그렇죠?